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16강 마지막 프랙티스 3번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쳤다든가, 뭐 기타를 친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농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피아노를 한 1년 더 치면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너 베이스 쳐볼래?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나 이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서 욕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인생에서 어찌 보면 베이스를 칠 수 있고 기타를 칠 수 있고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형태니까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의 이런 구조나 마음가짐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Something's life.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은 are important, 중요하죠. 인생의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and they deserve full commitment. 동사 두 개 나왔고요. deserve란 동사가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칠판을 좀 봅니다. 뒤에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인데요. deserve는 주어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 형태에서 바로 이제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인데요. deserve라는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받을 만하다 내지는 목적어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동사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라는 거는 목적어를 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 상 받을 만해. 그럼 you deserve the award. 너 열심히 해서 그 상을 받을 만한 상태야 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예요. deserve라는 동사를 직역하면 너는 상을 받는다,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다른 형태입니다. deserve라는 동사랑 이제 칠판 이쪽으로 돌아와 보시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they는 복수의 명사로 something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부분들은 full commitment, 너의 완전한 헌신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It's important to your best when performing your job. 당연히 당신이 일을 할 때, 그리고 아이를 기르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볼링 챔피언십에서 열심히 경쟁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요, giving it, 거기다가 your all,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necessary part of success, 성공에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또 뭘 준대요? 그리고 자랑스러움, 그리고 자기 가치라는 감각,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의 요소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적인 요지가 나오게 됩니다. At some point in early life, 우리 삶의 아주 초창기의 어떤 부분, 유치원이 됐건 초등학교 됐건 중학교 됐건 언제든 딱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다는 거죠. 항상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건 학교를 다니건 유치원을 다니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우리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accept the wisdom of this advice, 이러한 지혜의 말을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Without ever questioning, 어떻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지? 라든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얼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요런 거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번아웃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막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뭐 힐링이 필요해, 막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월요일 날은 뭐 출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왜 그러겠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인간을 막 쥐어짜는 그런 자본주의 행태 이런 것 때문에 되겠지. These are the people.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후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행동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Avoid라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기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하거든요. They are afraid that someone will judge their effort, scold them if not their best. 만약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을 야단치고 노력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야구 좋아해서 맨날 야구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야구하고 대학교 때 야구했는데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가를 하잖아요. 그 요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럴 겁니다. 몸 엄청 뻣뻣하시네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노력이 부족한가?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밤에 맨날 한 시간씩 스트레칭하고 주무세요. 안 하고 자지 내가 왜 그거 하고 자야 돼.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군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허, 맞다 이렇게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날 하던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그러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miss out on lots of fun, more expanding, enjoyable activity. 많은 재밌고 마음을 팽창시켜주는 재미난 활동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Because always do your best mentality.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정신구조 때문에 그런 정신상 때문에 아, 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새로운 일을 좀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새로운 운동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사람들의 그런 인지상정인 것이죠. 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쭉 드렸고요. 이 지문을 봤을 때는 뭐 좀 평범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라고 보죠. 게다가 문법이었기 때문에 이 글은 하고자 하는 바가 남아있다는 면에서 주제나 요지나 제목 추론 같은 걸로 바꿔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어법 추론 문제니까 어법을 제외하고 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칸을 낸다던가 뭐 주제나 제목은 어떤 글이든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요지 추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도 된다. 혹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너무 갇혀있지 말자. 이렇게 요지를 한국말로 좀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시험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논리적인 연결고리들이 분명 존재하죠. 제가 요거를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요거는 색깔을 좀 가서 예를 들어 give it your all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의역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우리는 모든가 듣는 것인데 the wisdom of this advice가 또 뭐냐? 앞에 있는 최선을 다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these are the new people 나오는데 앞에 있는 lots of people이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짓게 된다. 어떤 거?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정신 상태 때문에 정신성 때문에 새로운 활동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독특한 건 뭐냐면 이 글에 뭐가 없다? 연결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내용의 구조를 잘 기억해둬야 내신 문제도 잘 풀 수가 있겠죠. 오케이? 16강 practice 3번은 여기까지입니다.